칠레인은 즐기는 법을 압니다. 객차 안에도 웃음이 가득하죠. 안데스 산에서 흘러나온 계곡물로 이루어진 장엄한 비우비우강은 태평양을 향해 유유히 흐릅니다. 기차를 갈아타고 남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산티아고까지 644km가 남았네요. 이 지역은 유명한 낙농지로서 스페인 정착민들의 전설이 많은 곳이죠. 고요히 해가 집니다. 그러나 승객들에게는 재미있는 시간이 온 것이죠. 드디어 푸에르토몬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항구 마을입니다. 칠레의 끝은 이곳에서 1,448km를 더 가야 하지만 철로는 저 너머에 대한 신비감을 간직한 채 이곳에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아르헨티나로 전설적인 파타고니아 익스프레스가 우리를 문명의 끝으로 안내합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2월은 여름입니다. 아르헨티나 하면 탱고를 빼놓을 수 없죠. 음악이 흐르면 대낮의 길거리에서도 탱고를 춥니다. 밤 기차가 파타고니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군요. 아르헨티나의 자연 경관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파타고니아에 가까워져 갑니다.
파타고니아 사람들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기 위하여 19세기 말까지 정부에 저항했다고 합니다. 객차 안에서도 그들의 자선을 만나볼 수 있죠. 안개 낀 오후와도 이제 안녕입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여름에도 아침은 춥습니다.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산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거친 경관이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죠. 목적지인 바릴로체에 가까워지자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릴로체는 안데스 산맥의 장관을 배경으로 수정처럼 맑은 물을 자랑하는 나후엘 후아피 호수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제트족과 모험가들에게 사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3일간의 여행의 종착지인 바릴로체역에 도착했습니다. 수도에서 1699km 떨어진 곳이죠. 이곳은 바릴로체에서 193km 떨어진 하코바 지역입니다. 이것이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기관차인 파타고니아 익스프레스죠.
하코바치에서 14시간을 가면 에스켈이 나옵니다. 이 기차는 1922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석탄을 연료로 썼지만 지금은 중유를 사용하죠. 객차 안에는 난로가 있습니다. 불을 떼는 것은 승객의 몫이지요. 이 열차에도 깔끔한 식당차가 있습니다. 승객들은 식사와 함께 차창 너머로 보이는 진풍경을 즐깁니다. 이곳은 오호스 드 아구아입니다. 물의 구멍이란 뜻이죠. 물탱크에 물이 채워지는 동안 기차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파타고니아 익스프레스는 거친 평원을 지나며 다양한 동물들과 만납니다. 해질 무렵 목적지에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종착지인 에스켈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남미 여행에 대한 소감을 말하라면 미소 짓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거친 자연이 어우러진 멋진 여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군요.